남심 올킬, 전효성, 송지은, 한선아, 정하나 8개월 만에 완전체를 묵힌 시크릿 저희 만났습니다. 시크릿의 컴백 공연. 대박, 대박. 기운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파이팅! 파이팅! 타이틀곡 I'm in Love로 강남역 일대를 후끈 달아올라게 했는데요. 팬분들 넋을 잃고 찍으시더라고요. 성공리에 맞춘 첫 공연. 벌써부터 1위 예감, 대박 예감 팍팍 들었습니다.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느낌 너무 좋아요. I'm in Love 대박! 인터뷰도 대박이었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도 완전 기다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크릿! 처음 접혔을 때 대박 느낌 나셨습니까? 좀 사운드가 새로웠어요. 시크릿답긴 했지만 뭔가 멜로디는 새롭고 중독성 있고 그래서 다들 듣자마자 이거 이 노래 좋은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뮤직비디오 네. 촬영 얘기를 들었는데 정신병원에 가요? 사랑에 빠졌을 때 여자가 기쁠 때도 있지만 되게 이제 슬프고 막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신분열이 생긴 거예요. 뮤직비디오는 이제 대사가 이렇게 음성이 안 나오잖아요. 노래만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하고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그럼 의사님도 진지하게 저도요. 진짜 맡은 하트가 있잖아요. 시크릿에서 디테와 골반을 맡고 있어요. 골반? 있어요. 매너다리. 매너다리? 네. 그게 뭐야? 제일 멤버 내에서 통통해가지고 다른 멤버들을 말라 보이게 해주는 그런 매너다리. 아, 저 매너 얼굴이잖아요. 제가 매너 얼굴이에요. 이번에 또 주연만 들었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근데 그 연예가 중계 시간에 좀 맞물려가지고요. 살살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요?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찍은 거 분량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아야. 네. 전현우 씨, 뭐, 고양이는 있다, 뭐. 아, 네네. KBS 거 하시잖아요. KBS. KBS. 네. 모니터 좀 잘 해주시는 거 계세요? 얼마 전에 했는데 술 취한 연기를 언니가 했더라고요. 빨간 머리 애인데요? 선아 씨, 어때요? 이런 연기 어때요? 아,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러워. 야, 고요포스. 지금 고요포스예요, 지금. 선아 씨는 어떤 연기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선아 무서운 연기 잘해요. 손에 치고 뮤비디오에서도 적극적인 감정 몰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라 너무 의욕이 불타가지고 네. 그 이제 분노하는 연기가 있었어요. 네, 연필 잡고 그냥 책상을 정도껏 이렇게 쳐도 되는데 너무 세게 친 거예요. 쳤다가 바로 그냥 응급실로 달 실려갔죠. 오,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 그냥 뼈만 조금 튀어나와요. 네, 이유.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아, 여자 아이돌 하면요. 아, 그럼 스캔들이 좀 필수인데. 이상한 분씩. 저는 예전부터 김수현 씨. 저는 소지섭 씨를 좋아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승우 선배님이랑 드라마 할 때는 오빠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드라마 끝나고 나니까 되게 남자로서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워요. 저한테만 집착해주고 집착 좋아하세요? 네, 되게 좋아해요. 막 진짜요? 네. 전 솔직히 얼굴 상관없어요. 정말로. 아, 정말로. 아, 연예인 또 누 딱 찍으시면. 연예인이요? 네. 강동원님. 강동원님. 네. 강동원님. 네. 정우성 씨 별나를 좋아했는데 방송에 안 나갔어요. 근데 요즘에 정우성 씨가 네, 그거 왜 방송 안 됐어요? 네, 미공개 영상이에요. 걸그룹 중에 좀 이뻐하는 분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요새 뭐 전효성이라는 친구가 자꾸 이렇게 기사에 뜨고 그러니까 아, 이 친구가 대세구나. 그래서 예. 대세에 맞춰서 마음을 주고 그러죠. 아, 재밌어요. 저 이상형은 정우성님입니다. 네. 정말 감은의 영광이고요. 그 마음 변치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그러다 울겠어요.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없습니까? 해피투게더! 해투! 런닝맨! 런닝맨! 예! 분위기가 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KBS는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공예. 저희는 하트 바꿔 부르기. 좀 메인보컬이 랩을 해본다든지. 의상도 바꿔 입자 그럼. 되게 재밌겠다.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고치니 그럼 단발? 이리 형은 그럼 머리 자를게요. 단발 쓰고. 이리는 머리 자를게요. 이번 공약은 실수였습니다. 결국에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크릿 1위 하시길 응원할게요. 네. 시크릿.